안녕하세요 간지나는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볼킥제의 홉아티스트 프랭키입니다. 이번 조던 34의 제 총평은요, 그동안 조던 시리즈 중에 가장 가볍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요, 후족부부터 중간 좀 앞쪽까지 이어진 이클립스 지지대와 전족부 새끼발가락 쪽의 이 지지대로 확실한 지지력을 보장해줍니다.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, 이 지지대 부분을 바로 이어서 단점을 얘기해보자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끼발가락 쪽에 올라오는 이 지지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사이드 스텝이나 전진 스텝을 밟을 때 굉장히 아프게, 새끼발가락을 아프게 만들거든요. 이번 조던 34도 새끼발가락이 어김없이 아팠고요. 그리고 이 후족부부터 이 중간 앞쪽까지 좀 이어진 이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너무 길게 구성되어 있고 좀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간 지지력이 뭉퉁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솔직히 신발이 아니라 약간 벽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접지력 부분도 XDR 인증을 고려해서 제가 오랫동안, 약 한 달 동안 좀 신어봤는데, 이 코팅이나 뭐 이런 게 좀 벗겨진 후에도 굉장히 그렇게 접지력이 좋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좀 많이 밀렸고요. 그리고 이 어퍼 재질도 이 안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풍이 하나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이클립스 지지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약간 신발의 쿠셔닝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? 그러니까 약간 좀 딱딱해요. 쿠셔닝 감도 전체적으로 좀 딱딱해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이클립스 지지대 때문에 지지력도 굉장히 벽돌 같다는 느낌이 들고, 쿠셔닝도 이 지지대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,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가격도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. 이 조던 34에 대한 제 한 줄 총평은요, 비싼 벽돌 농구화입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,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. 그냥 워킹용으로는 좀 이쁜 것 같아요. 이 디자인적으로 이 뒤에 나이키랑 뭐 이런 것은 좀 이쁜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볼킥즈의 후바티스트 프랭키였고요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I'm out.